아, 여러분, 유하.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눈사람 친구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니까 다들 옆에 휴지 하나 두시고 그리고 감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고 슬프네요.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출발! 아빠! 아빠! 여기도 아빠야? 여기도 아빠 불러? 어제 읽어주던 동화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 여기도 아빠 얘기가 먼저 나와. 그래서 아이는 눈사람과 실컷 놀았답니다. 하지만 봄이 찾아오자 눈사람은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세요. 눈사람들이 사는 그들만의 낙원. 눈사람은 거기서 살고 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란다. 아빠, 나도 눈사람 만들고 싶어요. 그렇구나. 내일은 눈이 더 내린다고 하니 만들 수 있을 거야. 정말? 이제 잘 시간이다. 예쁜 꿈 꾸렴. 안녕히 주무세요. 행복한 가정이죠. 눈 많이 내렸어. 주인공인가 봐. 우와, 눈이 쌓였어. 눈을 열심히 굴리고 있죠. 으이샤, 으이샤. 눈사람 만들려고. 근데 혼자 만들어, 왜? 당근. 완성이야! 이름을 정해줄게. 넌 이제부터 크리스야. 눈사람 이름이 크리스야, 크리스. 크리스 스노우맨. 사이좋게 지내자. 아빠, 보세요.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정말? 어디 볼까? 이거 정말 코가 잘생겼구나. 오, 트리 너무 예쁘다. 예쁘게 치장도 해주네. 아이고, 파란 쪽 떨어졌어. 어, 팔이 떨어졌네. 다시 주워줘야지. 어, 그치. 팔 되게 이러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어, 모자도 씌워줬어. 크리스도 봄이 되면 없어져 버리는 걸까? 눈사람은 봄이 오면 낙원에 간다고 해. 아빠 말씀으로는 북쪽 어딘가에 있는 곳이라던데. 정말로 낙원이란 곳이 있을까? 크리스가 없어진다면 쓸쓸하겠지만, 낙원에서 크리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 근데 크리스 도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누가 없어졌나? 누가 어디 갔나? 엄마가 없나? 사람쥐. 크리스 깨어났어. 화면을 터치해서 이동할 수 있대. 동물이나 물건을 탭하면 대화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대. 오! 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인간이 타는 편리한 도구, 자동차라고 부른다. 바람의 나라 하는 것 같아.
시간이야. 안녕. 처음 보는 얼굴이네. 눈처럼 새하얗네. 그 말이 맞아. 뭐? 눈으로 만들었죠? 그렇구나. 그래서 새하얗구나.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너도 산책이야? 그래, 산책 중이야. 나랑 같구나. 아무튼 요즘 좀 따뜻해진 것 같아. 봄이 다가오는 모양이야. 봄이 뭐야? 봄을 몰라? 봄이 되면 지금보다 더욱더 따뜻해지지. 그러면 겨울잠 자던 친구들도 깨어난다. 이 숲도 지금은 조용하지만 봄이 오면 활기가 넘치지. 모두가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서 친구들과 놀고 싶구나. 그때는 너도 같이 놀자. 봄이 오면 이 친구는 죽어버릴 텐데.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소린데. 아, 이런 감성적인 게임의 그런 말은 우리 극 F가 되도록 합시다. 뭘 하면서 놀지? 글쎄, 술래잡기나 숨바꼭질? 숨바꼭질 할까? 숨어있는 친구를 찾는 놀이야. 너는 흰색이라 겨울이면 찾기 어려울 것 같지만 봄이라면 바로 찾아낼 것 같다. 봄에는 더 못 찾아낼걸? 술래잡기는? 친구 중에서 술래를 한 명 정하고 도망치는 놀이야. 술래에게 잡히면 지는 거지. 너는 다리가 튼튼해? 빨리 달리지 않으면 잡혀버리거든. 너는 어떤 놀이를 하고 싶어? 개인적으로 달려서 힘든 것보다는 숨바꼭질이 더 좋기 때문에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게 더 좋아서 숨바꼭질. 좋았어. 봄이 오면 모두 숨바꼭질이다. 봄이 기다려지는군. 친구 사귀었어. 사람들이랑 친구 됐네. 그래, 제자리로 돌아왔네. 까마귀? 까마귀가 머리에 앉았어. 이봐. 넌 누구야? 나는 까마귀다. 보면 모르겠냐? 숲에서 다람쥐와 말하는 걸 들었다. 봄이 되면 동물들과 함께 논다고? 너도 숨바꼭질 한다고? 까악까악까악. 우습구나. 뭐가 우스워? 우습고 말고. 봄을 기다리는 눈사람이라니 듣도 보도 못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너 티야? 까마귀, 너 티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까마귀 티네. MBTI 티가 확실해, 저 자식. 어떻게 그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티발 씨야? 잘 들어, 어리석은 녀석아. 봄이 오면 눈은 녹아버린다. 녹다니? 둔한 녀석이구나. 즉, 눈사람인 너는 봄이 되면 사라져버리지. 두둥. 시한부 선고 받았어. 그럼 어쩌지? 글쎄다. 그다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 봄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어때? 역시 까마귀는 다른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 눈사람은 봄이 되면 낙원이란 곳에 간다고 해. 아빠는 북쪽에 있는 곳이 아닐까? 라고 하시던데. 정말 낙원 같은 게 있는 것일까?
다시 가볼게요. 다람쥐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 어라, 또 왔니? 북쪽은 어느 방향이야? 아, 북쪽으로 가고 싶어? 그렇다면 이쪽이 길이야. 이쪽 길이 북쪽이야. 마침 북쪽에서 왔다는 동물이 있더라. 말을 걸어봐. 옆으로 가면 있대. 아, 여우, 북극여우인가? 처음 뵙겠습니다. 북쪽에서 온 거야? 그렇습니다. 저는 여행 중인 북극여우랍니다. 어, 북극여우 하얀색 아닌가? 잘 부탁드립니다. 북쪽에는 뭐가 있지? 제가 알기로는 여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숲도 있고 강도 흐르고 어디나 비슷합니다. 여기 오는 길에 동굴이랑 온천도 보긴 했습니다. 당신은 북쪽으로 가려는 듯 하군요. 어째서 북쪽에 가시려는 거죠? 실은 이러이러 저차저차 중얼중얼. 그렇군요. 봄이 되어 따뜻해지면 당신은 녹아버린다. 하지만 북쪽에 있다고 하는 낙원에서라면 살 수 있을지도? 어, 낙원에 대해 알아? 진짜 존재하나 봐, 낙원이라는 게. 미안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아, 뭐야? 뭔데 아는 척 하는 거야? 막 아는 척 했잖아, 방금 아는 척 한 거 아니었어? 나 방금 아는 척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러나 봄이 와서 녹아버린다면 북쪽으로 가는 것이 어쨌든 정답일지 모르겠네요. 왜? 북쪽은 추우니까요. 아, 고마워. 크게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당신의 여행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약간 눈이 째져서 너 약간 좀 그래. 원래 실론캐가 좀 의심스러운 쪽인데 너 눈이 쫙 찢어진 게 좀 의심이 간다. 오! 여행을 떠난다. 아니, 눈이 되게 탄력이 있어. 뛰어가는 거 봐. 고무공 같아. 어, 토끼다. 아마 안녕. 어, 너는 누구? 나는 토끼야. 어, 반가워. 토끼 모양? 나도 반가워. 당신 코가 멋지네요.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어, 굳이 말하자면 놀고 있는 거야. 아, 코가 맛있어 보이네요였구나. 나 멋있어 보이네요로 봤어. 맛있는 거였구나. 잘 보라고. 와, 한 방에 뛰었는데? 오잉? 토끼가 아무리, 아, 미끄러진 거야. 점프한 건 줄 알았네. 나한테 점프한 줄. 방이 얼어 미끄러운 거야. 재밌지? 재밌어. 나도 해보고 싶다. 하하하. 때때로 여기에 미끄럼 타러 오는 거야. 어쨌든 얼어붙은 강과 땅은 미끄럽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야. 미끄러지는 건 즐겁지만 얼음 밖으로 나오거나 뭔가에 부딪힐 때까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 그래, 모처럼 만났으니 제대로 가르쳐줄게. 잘 듣고 따라해봐. 어? 가버렸는데? 슝. 여기야. 한 번에 지나가는 거야?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요령은 얼음 위에서 멈추는 방법을 적절히 쓰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뭔가에 부딪힌다, 얼지 않은 곳에 닿는다,
멈추는 게 된다면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아, 절로 가는 거야? 그래, 그래. 아무리 해도 못하겠으면 포기도 가능해. 다시 이 스테이지 상태를 초기 상태로 돌릴 수 있다. 스킵은 무시하고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야기만 보고 싶은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요령이 있어. 얼음 위에선 가고 싶은 곳보다 가고 싶은 방향을 의식해서 탭하렴. 그러는 편이 조작에 실수가 줄어들 거야. 훌륭해. 너무 쉽잖아. 이젠 앞으로 얼음바닥을 만나도 괜찮을 거야.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 그만 가보렴. 화이팅! 아,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봐야 돼? 오케이. 뭐지? 반짝이는 거. 사슴 이야기를 듣고. 안녕하세요. 좋은 밤이네요. 당신도 산책하던 길입니까? 낙원을 목표로 여행을? 뭔가 분명히 힘든 여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실은 산책 도중에 빛나는 것을 찾았어요. 혹시 관심이 있나요? 제 앞을 잘 살펴보세요.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아까 내가 누르려던 거? 반지가 떨어져 있다. 줄까요? 네. 이것은 반지네요. 이것은 반지네요. 괜찮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도 쓸데가 없어요. 반지를 손에 넣었다. 내가 반지 껴도 나뭇가지라. 사람이다. 이봐, 자네들. 미안하지만 조금 도와주겠나. 대화가 된다고? 아니, 사람이랑 대화가 된다고? 에? 뭐야 이거? 이거 또 무슨 경우지? 무슨 일이시죠? 이런. 다리를 많이 다치셨네요. 다리 다쳤어? 동물이랑 대화가 되네. 그렇다네. 미아가 된 친구를 찾던 중이야. 거기 뿌리 멋진 사슴아. 너랑 비슷한 느낌의 녀석인데 아무튼 산길을 걷던 도중에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 버렸구먼. 와, 부러진 다리? 다리가 부러졌어. 분명히 어디 나무 뿌리에 걸린 거겠지. 매우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근처에 상처에 좋은 약초가 자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분을 돌볼게요. 녹용을 먹으면 다 나을지도. 너의 풀을 다려 먹으면 될 수도 있는데. 나보고 찾아와 달라네? 일단 가보자. 이 두 번째구나. 여긴 줄 알았다. 자, 그러면. 아니, 출발점을. 아니야, 잠깐만. 이거나 이거나 똑같잖아. 퍼즐 다시 이쪽으로 못 가지. 안녕, 난 두더지야. 뭐야 두더지 갑자기? 힌트가 필요하니? 힌트를 원한다면 알려줄게. 물론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만 가끔은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 아, 두더지는 힌트를 준다네. 이쪽으로 못 가? 이쪽으로 못 가. 이거 그냥 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출발점을 잘 잡아야겠다.
조언 못 나오잖아. 중간에 멈출 수가 없으니까 잠깐만. 일로 가면 똑같은데. 아니야, 한 바퀴 도는 거 똑같아. 아니. 두더지 없이 해보겠어. 나 이런 게임 잘 못하는데. 시작 위치를 잘 잡고 가야 돼요. 근데 어느 방향이든 다 가봤는데 일단 이쪽 두 개 못 가. 포켓몬 얼음 동굴? 포켓몬 바이브? 그러네. 포켓몬도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생각해보면. 뭔가 뺑 돌아서 갈 것 같은데 느낌이. 뭔가 하다 보면 될 것 같은 느낌에 누르고 있어요. 잠시만. 어잉? 이쪽이 아니네. 잠시만, 힌트를 안 봐야지 좋은 일이 생긴댔어. 최대한 참아. 여기요? 아니, 이쪽에 가야 될. 아, 일로 가면 이렇게. 일로 가면 끝자락으로 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근데 여기가 중간에 멈추는 게 없잖아. 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정면 말고 일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약초가 잘하고 있다. 오케이. 약초를 손에 넣어. 힌트를 안 쓰고 이 어려운 곳을 통과하다니. 축하해. 오메데토. 이 기념으로 이 사진을 줄게. 귀여워. 사진 찍어주네. 고마워. 그렇구먼. 그는 낙원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띠용띠용. 눈사람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약초를 가져온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글쎄요, 낙원이 어딜까요? 북극 아니야, 북극? 호호호. 다리가 많이 나은 것 같군. 이제 좀 살겠군. 정말 고맙네.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저는 딱히 큰 도움을 드리지 못했으니 보답이라면 약초를 가져와준 눈사람에게. 어라? 아니, 그 반지는 여기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신비한 힘을 알려줄까? 너에게 물건을, 너에게 물건에 남겨진 기억을 읽는 힘을 주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설명보단 직접 해보면 알 거다. 그 반지를 만진 채 눈을 감고 빌어보렴. 반지를 만지며 눈을 감고 빌어보았다. 사이코메트리. 마지막으로 이걸 넣어서. 좋아, 완성이다. 오, 내가 봐도 귀엽군. 눈사람이다. 다녀왔어. 이것 좀 봐줘. 한번 만들어봤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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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누군가 인형한테, 아, 저 눈사람한테 반지를 줬나? 그럼 다녀올게. 설마 프로포즈용 반지? 안녕? 안녕. 인사하고 갔다. 여친님도 너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네. 맞네. 프로포즈용이었나 보다. 그럼 나도 나갔다 올까? 야, 나처럼 낙원을 찾아서 가던 눈사람이었을지도 몰라. 그러다가 녹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녹게 되겠지? 그러면 안에 넣어둔 반지가 드러날 테고. 맞네. 여친님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멋지게 청혼하는 거야. 케이크가 아니라 눈 속에. 왜 감동적이? 뭐야? 나 녹아버리는 거야? 아, 눈사람이 들었어. 맞네. 나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거? 싫어. 도망가야지. 살기 위해 도망가다가. 아, 이제 더 못 가. 나는 잘못한 걸까? 아, 그래서 저렇게 됐구나. 오, 대화도 가능해? 여기는? 여기는 어디지? 나는 어떻게 된 거지? 어? 너는? 뭐? 나를 알고 있어? 너는 도대체... 하지만 뭔가... 너와는 또다시 다른 어딘가에서 만날 것 같다. 그게 바로 낙원인가?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건가요? 멍하니 있던 것 같습니다만. 뭐?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 이 반지의 주인이었던 눈사람의 환상? 게다가 그 환상과 대화도 나눴다고? 설마... 그 노인이 말했던 물건의 기억을 읽는 힘?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니. 그 할아버지는? 당신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떠나셨습니다. 친구를 찾아서. 아무튼 보통 우리 동물의 말을 인간은 알 수 없는데. 거봐, 그치. 인간이랑 대화하는 것조차가 이상해. 그 북극의 낙원이란 데가 설마 산타 공장 뭐 이런 거 아니겠지? 우리 공장에서 일할 눈사람들이 좀 필요하네. 여길 낙원이라고 소문내게. 알아서 취직하려고 찾아올게야. 우리 직원들을 좀 더 구해야 되겠어. 누돌프만으로는 안 되겠고. 누돌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눈사람을 데려오게. 참 이상한 노인이었네요. 산타 할아버지일지도 몰라. 저도 이제 떠나겠습니다. 부디 조심하시길. 너도 같이 북쪽으로 가자. 거기에 좋은 낙원이 있대. 너도 가서 일하자. 진짜 산타일 수도 있어. 호호호 했으니까. 이것도 뭐야? 또 다른 걸 발견했어. 눈 속에 뿔 같은 것이 떨어져 있다. 유니콘인가? 산타 인력사무소. 완성일려나? 눈사람 코인가 봐. 아니네. 진짜 뿔이네. 우와. 와, 조각 실력 미쳤다. 와, 조각가 아니야?
와, 씨, 이 정도면 조각가인데 아름답다. 예술가가 손 대면 눈사람조차도 이렇게 작품이 된다. 아, 맞네. 조각이네. 가끔은 장난삼아 이런 기분 전환도 나쁘지 않군. 진짜 유니콘 뿔을 같은 거였네. 저거구나. 소문대로 흉측한 눈사람이야. 포켓몬처럼 생겼어. 정말 듣던 대로 너무 무섭게 생겼네. 그러게. 하지만 어쩐지 묘한 매력도 있어. 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지만 뭔가 보고 있으면 빠져드는... 오, 견학 왔나요? 어? 아저씨가 이것을 만든 건가요? 맞아요. 내 작품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지만 뭔가 느낌이 있어요. 대놓고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만든 사람한테 신뢰되게 기분 나쁘다니. 맞아요. 오, 여러분은 어리지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군요. 좋습니다. 작품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구경 와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솔직하네. 뭐라고요? 눈사람을 없애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섬뜩한 물건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 여기서도 엄마들이 저런. 즉시 철거하세요. 나는 내가 만든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라니 말도 안 됩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예술을 이해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럴 리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 마을에 이런 흉측한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주도하는 깨끗한 마을 집값 상승 협회의 결정사항입니다. 하루빨리 철거해 주십시오. 뭐 별로 큰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없애라고? 눈으로 만든 거 아니야? 어차피 누가 버리는 거 아닌가? 나 때문에 예술가가 괴로웠다. 내가 여기서 사라져줘야. 아, 이 친구도 떠나는군. 근데 좀 징그럽다. 어떻게 만든 거냐? 좀 징그럽게 생겼네요. 그로테스크해. 근데 다들 가기 전에 녹아버리는 것 같은데.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런 거겠지? 저런. 그러게요. 눈사람 유품 모으는 거네. 나는 지금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있다. 정말로 나는 옳았던 것인가? 너는 어찌 생각해? 뭐에 대해 묻는 거지? 자기가 떠난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겠죠? 어쨌든 눈사람들은 다 떠난다고 하니까. 입장 차이를 생각해보면 옳다고 하는 게 맞지. 네 말이 다 맞아. 그런가. 그럼 뭐지? 이런 슬픈 기분은. 응? 그런데 넌 누구야? 난 눈사람. 뭐? 아무튼 여긴 어디야? 불쌍해. 근데 이 게임이 약간 그거 같다. 막 우리가 겨울만 되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막 부시는 사람이 나쁜 것이냐,
아니면 그 흉측스럽게 불편하게 눈사람 만들어놔서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이랑 싸우는 거 뭐 그런 느낌이네. 잠깐만 추워서 문을 좀 닫을게요. 그래서 요즘 그런다잖아. 눈사람 안에다가 돌려놓는다 그러잖아.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 어차피 다 녹을 건데 왜 부시냐고 그러면서 막. 아 맞아 그러네. 가자. 다시 돌아가기가 안 되네. 자 보자. 걸쳐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가서 여기에 걸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케이. 힌트를 안 쓰고 이 어려운 곳을 통과하다니 축하해. 기념으로 이 사진을 줄게. 어렵진 않네요. 퍼즐이 눈 속에 작은 장갑이 떨어져 있다. 어렵지 않네요 퍼즐. 어때? 잘 만들었어? 여기서 TMI. 저는 포켓몬 게임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은 있지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아빠는? 됐어. 귀여워. 어쩐지 아빠를 닮았네. 그래? 이쪽의 눈사람은 작고 귀엽네. 아빠보다 큰 녀석을 만들자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게 만들어버렸어. 아빠 오늘은 놀아준다고 말했잖아.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겠다. 다음은 반드시 놀아줄게. 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만 하고. 언제나 아빠는 놀아주지 않아. 오늘도 오랜만에 놀아준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인간 어른은 여러 사정이 있다. 이해해주자. 하지만 불쌍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 아버지는 모르는 거야. 아이와 놀아주지 않다니.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걸 알아줘야지. 몰라. 어허. 말이 안 통해. 아빠랑 헤어졌어. 같이 간 게 아니라 아빠랑 따로 갔어? 아빠는 정말... 아빠는... 아이고... 아빠는 저렇게 녹으면 코스염만 이렇게... 아빠는 어딨지? 저기... 우리 아빠 어디 계신지 알고 있어? 아빠는 낙원에 있을지도 몰라. 낙원이라고 해줄까? 낙원?
그건... 그건 어디에 있는 거야? 나도 거기에 갈 수 있어? 또 만날 수 있는 거지? 너도 낙원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나도 데려다줘. 유품을 전부 들고 낙원을 가야겠다. 돌아가자. 아, 저 위로 올라가는 거. 오늘 아이씨 다시 돌아가야 돼. 가만 있어봐. 다시. 아, 퍼즐을 어떻게 풀었는데? 아, 어떻게 풀었지? 아, 나 순서 까먹었어. 잠시만. 아니야, 아니야. 순서를 까먹었어. 기다려봐. 여기서 어떻게 갔더라? 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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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원숭인가? 거기 누가 있었어? 아무튼 누구라도 상관없어. 괜찮으면 나도 온천에 들어와 봐. 이렇게 기분 좋은 일도 드물어. 들어가지 않는다. 온천에 들어가면 죽어. 나 온천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원숭이가 날 죽이려고 하네. 뭐야? 이 몸에 호의를 거절하다니. 들어가지 않는다. 뭐야? 아니, 들어가면 죽어나. 뭐야? 답은 정해져 있어? 한 번 더 해. 세 번 거절한다. 한국인 세 번이지. 아, 들어가야 돼? 잠깐만, 들어가? 들어간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 그러나 공포로 인해 온천에 접근할 수 없다. 뭐라고? 몸이 거부해서 힘들다고? 겁쟁이놈! 이 몸께서 젊었을 시절에는 옛날 얘기하네. 쫑알쫑알쫑알쫑알. 요새 젊은 놈들은 낙으로 이런 건 근성으로 쫑알쫑알쫑알. 그러나 뜨거운 물이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나도 강요할 생각은 없다. 나도 나름대로는 지금 젊은이들을 이해해 노력하고 있다고. 조금만 이야기해도 꼰대다 뭐다 하고 누군들 귀찮은 존재이고 싶진 않아. 그래서 뭐 네가 뜨거운 물이 싫어도 신경 안 쓴다. 누구나 각자 다른 거니까. 이야기 별거 없네요? 이 친구는? 눈 속에 바가지가 있다. 슈롱! 바가지의 기억을 봅니다. 바가지? 머리에 쓰는 바가지인가? 좋았어. 이 정도면 되려나? 아하! 귀여워! 온천장 앞에 눈사람이구나. 아, 주인장, 그 녀석은 뭐야? 눈사람이야. 최근 손님이 줄어들어 곤란한 형편이라 마스코트라도 두면 어떨까 해서 말이야. 허허, 직접 만든 거야? 꽤 멋있어. 좋은 솜씨야. 고마워. 공들여 만든 거야. 대단해. 요즘 유행에도 맞는 것 같고. 그건 좀 칭찬이 지나쳐. 부끄럽잖아. 슥. 도망갔다. 귀엽다. 이것 봐. 멋지다. 엄마 따라온 아이.
마스코트인가? 귀엽네. 목욕하러 왔다가 기분 상쾌해. 역시 온천. 또 와요. 그래. 귀엽긴 하네. 잘 만들었다. 목욕탕 장사도 여기까지구나. 이제 가게는 폐업한다. 모두 지금까지 고마워. 미안. 아, 문 닫네. 코로나의 영향으로 문을 닫는 것인가. 너에게도 면목 없구나. 겨울이 끝나기 전에 문을 닫아버렸네? 겨울이 시작할 때에 만들었던 거야? 아니면 몇 주 만에 문을 닫아버린 건가? 나는 일단 고향에 가서 뭘 할지 생각할 거야. 너도 잘 지내렴. 뭐지? 그럼 이제 여기 있어도 난 의미가 없는 건가? 지금까지 본 눈사람 중엔 제일 귀엽네요. 온천. 기분 좋네요. 역시 온천. 그래. 설마.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가? 설마. 이게 온천? 어쩐지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는 느낌. 하지만 이제 나 같은 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잖아. 에잇. 스르르르르. 아이고. 이게 떠내려가서 저기에. 저런. 허!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하지메 마시데. 죄송. 정중하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뭐야. 마음 이야기? 여긴 어디지? 이걸 내가 한다고? 여긴 어디지? 나도 모르겠어. 엄청난 일을 당해서 정신 차리니 여기야. 고생했어. 혹시 보고 있었던 건가? 호기심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정신 차리니 와 있다. 뭐 생각해도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다른 삶의 선택도 있었을지 몰라. 그 같아. 이 친구는 호기심만 없었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햄찌다, 햄찌. 안녕, 아저씨. 아저씨도 해바라기 씨가 필요해. 응? 해바라기 씨? 아닌가 보네. 좀 전에 아저씨랑 비슷한 분이 해바라기 씨앗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 드렸어. 뭔진 모르지만 매우 서두르더라고. 지금쯤 어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신사적인 아저씨였는데. 혹시 만나게 되면 인사나 전해줘. 어? 같은 눈사람이 이 길을 지나간 건가? 그런 식이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눈사람이 다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이라는 건데? 약간 태태처럼 비슷하게 생겼다는데. 정말 저 고릴라 아저씨인가? 뭘까? 이 아저씨랑 말을 해야 되나? 뭘까? 한 바퀴를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안 막혀. 그냥 가는 건가?
고릴라한테 말 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고릴라부터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야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길을 잃었다. 딴딴따단따. 어딜 가야 할까. 딴딴딴딴딴. 노래를 같이 부를까요? 나는 고릴라다. 형제들과 여행 중에 길을 잃었다. 형제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다. 이런 추운 곳에 와본 적도 없고. 그래도 아무튼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들 형제는 언제나 이 파워로 어려움을 이겨왔다. 파워? 뭘 주는 건가? 그렇다. 우리들의 자랑, 파워. 이걸 봐라. 이야! 어때? 와. 와. 세다. 와. 멋있는데? 나의 파워는 대단한 것이다. 또 보고 싶으면 얘기해줘. 몇 번이라도 보여주지. 이 친구가 돌을 옮겨주나 보다. 돌아가자. 잠깐만. 이쪽에 가야 되니까 다시 돌아가자. 잠깐만. 아니야. 이렇게 가서 요렇게 요렇게. 왜 안 움직이지? 됐다. 힌트를 안 쓰고 이 어려운 곳을 통과하다니 축하해. 내가 보기에 이 사진 모으는 게 도전 과제 같은데. 쓰진 않는데. 다 모아야 도전 과제 같으나? 인간이 사는 집이다. 따단. 인간이 온다. 왔어? 틀려. 내가 만든 눈사람이 아니야. 혹시 아빠가 만든 것일까? 아빠가 또 쓸데없는 짓을. 눈사람에게 말해봐야 의미도 없겠지만 내가 처음으로 올해 눈사람을 만들었어. 아빠와 함께.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갑자기 없어졌어. 아빠와 엄마는 녹은 거라고 말하지만 내내 추웠는데 녹는다니 이상하지? 그래서 나는 다신 눈사람 따위 만들지 않아. 만드는 게 아니었어. 눈사람 같은 거. 나를 앞에 두고 저런 소리를 하다니. 눈사람이 어때서? 눈사람이 어때서? 또 만들면 되지. 눈 속에 해바라기가 피어있다. 뭐야, 해바라기는 피어있는 건데? 누가 심은 건가? 그러고 보니까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해바라기 씨 달라 그랬댔잖아. 똑같이 생긴 아저씨가
그거 씨앗이 그 해바라기 씨를 먹은 눈사람인가 본데? 해바라기가 겨울에 피나? 좋았어. 겨우 완성이네. 헐 귀여워. 욕심이 생겨서 원래 생각보다 대작이 되어버렸네. 스크루지 같은데? 스크루지 눈사람. 응? 창밖을 보라고요? 무엇일까? 아! 눈사람!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만들어준 거구나. 난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대부분 집에서 지내고 있어. 그래서 왠지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기쁘네. 봄이 올 때까지의 시간이겠지만 내 친구가 되어줄래? 저런, 친구가 없는 아이였어. 너무 창문을 열어둔 채로 있으면 몸에 나빠. 슬슬 다드렴. 네. 그럼 나중에 또 봐. 봄이 되면 나는 봄이 오기 전에 걷는 거 귀여워. 발이 있네.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탁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지닌 씨앗을 하나 얻고 싶습니다. 이게 필요해? 그래. 엄마가 많이 주니까 하나 줄게. 바닥에 버리네. 보내줘야지.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바닥에다 툭 던지는 거 봐. 자, 하나 줄게. 툭. 감사드립니다. 땅에 던지네. 어? 어? 지금 뭐였지? 설마 산사태로 죽었나 얘는? 어쨌든 날이 새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한시가 급합니다. 떨어졌나 보다. 아이고. 이 친구가 제일 슬픈데? 어? 몸이 움직이지 않아. 아, 조심했어야. 그 아이에게 미안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원통하군요. 어, 이건 너무 슬퍼. 아씨. 이 죽은 애들 중에 제일 슬프네. 아, 이런 당신은 나와는 다른 것 같군요. 아마도 여기 녹아버린 눈사람이 도착한 장소. 그러나 어쩌면 당신은 아직 때를 맞이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얜 똑똑하다. 어째서 여기에? 난 불가사의한 힘으로 여기 와 있어요. 오호라, 그런 일이. 나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가능해. 때를 놓치기 전에 빨리. 이 친구는 좀 불쌍하다, 진짜. 이 친구는 좀 불쌍해. Poor snowman. 눈사람 각종 사망법.
보자. 또 고릴라의 힘을 빌려야 되나? 아하. 고릴라한테 먼저 가야 되는군요. 고릴라 쿤, 힘을 빌려줘. 안녕? 나는 고릴라. 길을 잃어서 형제와 헤어졌다. 아 뭐야, 똑같은 말 또 해. 어 멋지다. 그래, 너 멋져. 바위를 좀 치워줄래? 응? 큰 바위로 옮겨달라고? 좋아, 나의 파워를 보여주지. 근데 알고 있겠지만 여기 바닥이 미끄러워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바위가 있는 곳까지 나를 밀어서 데려가 주지 않을래? 그러면 바위를 치워주지. 어떻게 밀지? 어떻게 미냐 너? 널 밀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 친구야. 그런가? 아닌데? 클릭하... 아, 옆으로 안 밀리고 이러는 건 아니지? 이쪽으로 밀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다시 이렇게 밀린다고? 오케이. 내 움직임도 조절해야 되고, 이거 참 빡빡하네, 게임이. 자. 아니, 다시 돌려. 이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얘를 못 밀지 않나? 안 돼, 안 돼. 다시 해야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위로 미는, 일단 1차로는 위로 밀어야 되겠네. 아이고. 에라이. 여기, 여기. 한 칸씩 클릭해야 되겠다.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아, 근데 일로 밀면은 얘가 일로 가는데? 바위까지 가는 길을 방금 내가 찾았는데 얘를 어떻게 끌고 가지? 아, 됐다.
잠깐만. 여기로 와야 돼. 근데 일로 밀면은 잡혀. 잠깐만. 일로 밀면은 내가 밀 수가 없어. 아. 여기로 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 다시 할게요. 잠깐만. 되나? 되나 모르겠네. 아, 이게 딱 눈까지만 가니까 아, 내린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닌데. 일로 가서 다른 길을 찾아봐. 이쪽은 안 되지? 이렇게 하나 밀고 하면 좋은데? 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일로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는 밀 수가 없어. 봐봐요, 이걸 밀잖아? 이걸 하나 더 민다 치면? 여기서 데리고 갈 수가 없어! 한번 밀고 이렇게 밀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어느 방향에서도 밀 수가 없어. 다시 왼쪽으로 미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로 올라갈 거 아니야. 나 얘를 이게 고릴라를 여기에 안착시켜야 되는데 아니 여기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어렵네. 잠깐만. 왼쪽으로 밀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밀면 여기 안 차.
잠깐만요. 중요한 거는 멈출 수 없어. 얘 주변으로 갈 수도 없어. 기다려봐. 이 친구 주변으로. 아, 하나 더 밀면 여기까지 가니까 안 되고. 아까 거기서 옆으로 더 갔으면 됐다고요? 아니, 왼쪽에 멈출 수가 없는데? 얘 밀려면 여기 멈춰. 잠깐만, 옆으로 돌아가야겠다. 아이. 이렇게. 이쪽으로밖에 못 미는데. 왼쪽으로 밀 수가 없어. 걸리지 않나? 아, 안 걸리네? 오케이. 뭐가 달라지죠? 자, 밀라고 해서 밀었어요. 뭐가 달라지죠? 잠깐만, 여기서? 아니. 이렇게. 일로 들어가면 결국엔 안 돼. 이렇게. 아, 이렇게. 눈에서 멈추니까 여기는 어쨌든 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밀어서 가면 되나? 아, 노노노. 이제 목표는 여기 멈추는 건데, 잠시만. 아니요, 잠시만요. 그러네, 밀면 안 됐네. 아, 밀면 안 됐네. 이 오른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 안 되지. 여기까지 다시 왔다 치고. 이렇게 해서 밀고. 그렇지! 됐다. 스트라이크! 제법 큰 바위로군. 좋아, 맡겨다오. 그앙. 흐하하. 오랜만에 실력 발휘했군. 그럼 잘 가라. 위로 올라가 줄래? 오케이, 됐다. 힌트 안 썼어요, 그래도. 좋았어. 그래도 힌트 안 쓰고 풀었다. 눈 속에 넥타이가 떨어져 있다. 어? 이번엔 넥타이? 바바 이즈유 하는 기분이야. 해본 적은 없지만 그걸 보는 기분이랑 똑같아. 어때? 잘 만들었어? 그래, 아빠는? 아빠는? 됐어. 어? 아, 이번에 아빠구나. 어쩐지 아빠를 닮았네. 그래?
이쪽의 눈사람은 자꾸 귀엽네. 아빠보다 큰 녀석을 만들자고 생각했는데. 어? 아빠 오늘은 놀아준다고 말했잖아.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겠다. 다음은 반드시 놀아줄게. 아빠는 항상 그렇게 그렇게만 말하고. 오늘도 늦어버렸다. 이미 잠들어 있겠지? 내일 또 화내겠지. 사실은 나도 놀아주고 싶은데 일을 쉴 수도 없고. 어, 파파. 너는 알아주려나? 지금의 일이 끝나면 보상으로 가족여행이라도 갈까? 너무 슬프다. 가장의 무게야 이게. 왜? 왜 아빠는 아이와 놀아주지 않는 거야? 인간 어른에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그 아버지도 사실은 아이와 놀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해해주자. 하지만 불쌍해요. 아이와 놀아주지 않다니.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걸 알아줘야지. 몰라. 어허. 말이 안 통해. 아빠는 어쩌다가 여기서 녹아버린 거지? 그냥 헤어져서 녹아버렸네? 말도 없이 녹아내렸어. 여긴 어디지? 저기 죄송합니다만 어린아이를 못 보셨나요? 찾는 중입니다. 봤습니다. 아, 보셨나요? 아이도 똑같이 저를 찾는다고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무사한 거 알았으니 안심이지만. 하지만 그 장소가... 뭔가 문제라도? 네? 사실 강가에... 그 장소는 녹아버린 눈사람이 가게 되는 곳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습니까? 역시 저도 아이도 그리고 당신도. 전 아니에요. 전 아직 아닙니다. 같은 사람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네? 당신은 다릅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일시적으로? 그런 일도 가능하군요. 뭐 어쨌든 괜찮습니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아이와 재회할 거라고 당신의 말을 들으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과도 다시 만날 일이 있을 듯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빠는 저렇게 다 녹아서도 아이를 찾고 있었어. 뭐야. 빼꼼이니 빼꼼? 우와. 처음 보는 얼굴이구나. 나는 북극곰이다. 반가워. 북극? 북극이란 곳은 매우 추운 곳이다. 아주 북쪽에 있거든. 1년 내내 새하얀 겨울인 추운 장소라고. 혹시... 뭐? 거기가 목적지인 낙원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는데. 어떻게 북극에 가지?
그건 어려워. 실은 나도 가본 적 없고 말이야. 응? 북극곰인데? 시끄러워. 그런 북극곰도 있는 거야. 뭐야 이 녀석. 그러면 북극곰이야 이러면 붙이지 마. 꼭 필요하다면 친구에게 물어봐 줄게. 동물원에 있었던 애 아니야? 뭐든지 알고 있는 박식한 친구가 있어. 아빠, 누가 온 거야? 아! 우와! 새하얗고 동글동글! 눈 같은 동물이구나! 우리 아들도 네가 마음에 드는 듯하구나. 나 잡아먹혀? 그래, 좋았어. 오늘은 우리 집에 묵었다 가렴. 그 사이에 아까 말한 친구를 불러줄 테니까. 이리 와. 집에 들어가? 오. 보다시피 누추한 곳이지만 편하게 쉬렴. 이제 잘 거야? 자자. 피곤한데 자자. 피곤할 테니 푹 쉬라고. 내일 아침이 되면 깨워줄게. 잘 자. 녹는 거 아니야 나? 아! 아니 곰이 저렇게 자? 아니 내가 그럼 곰 저렇게 안 자는 거 같은데. 아니 약간 아이바오 같다. 아이바오. 안녕히 주무세요. 되게 반듯하게 자네. 아니 귀여워. 녹는 거 아니야? 동굴 따뜻할 텐데. 새하얀 동물. 안녕. 아빠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보자. 어떤 동물을. 아, 부엉이다. 아, 어둠부셔. 오, 안녕. 박식한 친구를 불러왔어. 부엉이다, 부엉이. 야행성이라 아침은 피곤하군. 북극에 가고 싶다는 녀석이 있다고 들었는데. 너인가? 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 알다마다. 나는 뭐든지 알고 있다. 벌써 50년 넘게 세상을 지켜봐왔지. 부엉이 수명이 꽤 기네요. 북극에 갈 수는 있다. 여기서부터라면? 그렇군. 북쪽에 있는 강을 통해. 강? 그래. 그 강이 바다로 이어지고 거기에 흐르고 있는 해류가 북극곰 근처의 섬 하나로 향하고 있지. 그렇구나. 이해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는 머리가 좋은 것 같구나. 어쨌든 여기에서 북쪽으로 가면 강이 하나 나온다. 그 강에 뛰어들면 북극까지 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너는 강에 뛰어들면 녹아버릴 테니 뗏목을 만들어 타고 가야 하는 것이지. 이제 정리가 좀 되었겠지? 고마워. 아, 내가 뗏목을 어떻게 만들지? 천만에. 네가 북극에 도착하면 좋겠군. 똑하네. 북극에 가는 방법을 들은 것 같아 다행이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낙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거의 다 온 건가? 아, 바위가 놓여 있다. 잠깐만. 이 바위를 어떤 식으로 옮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나는 고릴라. 같은 말만 하네.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야. 뭐? 형들과 만났습니까? 형들도 파워를 잘 쓰고 있는 것 같네. 아, 다 형제! 아, 아위를 치워주세요. 당신이 스스로 치우는 게 자신의 성장을 이어져서 성장으로 이어져서 좋은 게 아닐까요? 안 치워준대. 안심하십시오. 바위를 미는 요령은 제가 제대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엔 내가 바위를 밀어야 되네. 그게 아닙니다. 더 허리를 낮춰서 쓸데없는 방향으로 힘이 흐르지 않게 바위의 중심을 의식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치워주는 것도 안 해줘. 역시 해내셨군요. 이제 당신은 작은 바위를 미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 아니요. 힘이 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럼 저는 형제들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자, 보자. 일단 가보자. 일로 나가야 된다 이거지. 바위를 밀어서 길을 만들어야 되나? 길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일단 이쪽을 막든 이쪽을 막든 해야 돼. 그래야 나가는 길이 쉬워. 그렇다는 건 여기 막으면 양쪽을 막아야 되나? 아, 이쪽에서? 끝자락을 한번 막아볼까? 세 개를 다 활용해야 되나? 이렇게 밀면 일로 가. 일단 세 개 다 밀어볼게요. 아니야, 글로 밀면 이거 못 써. 기다려봐, 다시 꺼내와. 아! 꺼내도 못 써! 다시. 아! 아! 못 써. 이거 꺼내도 쓸 수가 없잖아. 아이고. 이거를 일단 밀고, 이렇게 밀고. 저기를 어떻게 막지?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나? 아이고, 아, 필요 없어. 이거를 옆, 아이고. 도는 게 아니야. 브레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막아야 하는 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너 밀고 아니야 내려와 아, 맞다. 이렇게 밀면 안 되지? 아, 중간에서 이걸 밀 수가 없으니까. 잠깐만요. 이건 아까처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올리면 들어가면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히는데 이거 밀면 여기 막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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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좋았어 좋아요. 기념사진 부엉이도 있네. 갈게. 헉, 뭐야 녹담한 눈사람 뭐야. 이 친구 죽기 일보 직전이야. 오호 뜻밖이네요. 더 이상 누군가와 말할 기회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만. 근데 뭔가 징그럽다. 약간 사람이면 이렇게 약간 팔다리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약간 피부 녹기 직전에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잖아. 너는 누구야? 당신과 같은 눈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죠? 난 낙원을 향해 가고 있어. 그래요? 나와 갔네요. 갔더니? 나도 당신처럼 낙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녹는 것이 겁이 나서 도망쳤던 거예요. 하지만 늦었지요. 보시다시피 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이대로 녹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뿐. 나는 여기에서 멈춰진 채로 계속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섭겠다, 확실히. 그렇지만 동시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녹아버리는 게 아니라 표현이 어렵지만 저를 만들어준 아이를 미소짓게 못해주고 그녀를 배신하며 도망쳤다. 모두로부터 잊혀져 이런 곳에서 혼자 사라져간다. 그럼 내가 태어난 의미는 대체 뭐였던 걸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녹아버리는 것보다 더욱 무서운 게 있다는 느낌이. 그러니 당신은 녹아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라졌어. 나한테 유언을 남기고 사라졌어. 양동이. 물건의 기억을 봅시다. 근데 나중에 본다가 왜 있는 거지? 여태까지는 다 나오다가? 좋아, 완성이다. 우와! 어?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집이다? 아, 아까 그 여자애. 아빠랑 만든 눈사람. 겨우 만들었네, 눈사람. 작년부터 계속 눈사람을 만드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 집이잖아. 우리는 올해 여기에 이사 왔어. 그 전에는 계속 남쪽에 눈이 내리지 않는 곳에 살았지. 애니메이션에서 눈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나서 계속 만들어보고 싶었어. 눈은 하얗고 깨끗하고 이렇게 주위에 많이 쌓이지만 그런데도 봄이 되면 전부 녹아 없어져. 눈은 정말 신기해. 봄이 되면 녹아 없어져 버린다? 무서워. 미안해요. 다들 죽기 싫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모두가 다 그런 거잖아. 나도 도망친 데는 이유가 녹기 싫어서였으니까. 피곤해. 저기서 조금 쉬고 갈까? 그런데 몸이 또 녹기 시작했어. 서둘러야. 그러다가 여기에서 발이 녹아가지고. 안 돼. 이제 움직일 수가. 저런. 눈이 부셔. 아침이 오는가? 나는 중요한 것을 그리고 나를 만났어. 그러니 당신은 녹아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꾀. 죽었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안 녹고 있어. 그게 더 신기해. 주인공 버프인가? 왜 난 안 녹는 거지? 가는 길에 수많은 눈사람이 녹았는데 나는 왜? 뭐지? 아. 일단 저쪽을 돌로 막아야 되고요. 두 개 다 막아야 되네. 여기도 들어가는 거지? 맞네. 두 개 다 막을 필요는 없는데 여기 하나 막아야 되네. 이거를 올려서 두고 얘를 밀고 아이고 너를 밀고 뺀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건가? 잠깐만.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 얘는 일로 올라가겠구나.
그냥 이렇게 잠깐만 이거를 이걸 일단 밀어볼게요. 안되겠네. 다시 하자. 아니야. 이걸 먼저 미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이거 밀어서 이거 미는 게 맞는 것 같고 내려와서 아니야 또 밀고 내가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아 안돼 이런 아 알겠다 이걸 밀고 아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밀고 가서 이걸 밀어서 이걸 밀고 아 왜 내가 저기 걸릴 거라 생각했지?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 아 이거 아닌데? 아 다시 아 이 눈으로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네. 그냥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서 일로 가서 이걸 빼고 이거 먼저 올려보자. 이거 올리고 아니 막은 다음에 이쪽으로 안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왜냐면 일로 이렇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다시 이거 넣는 거부터 해야 되겠다. 아이고 어디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어. 중간에 멈춰야 돼. 근데 이거는 여기 있으니까 미는 게 맞아. 그러면 이거를 한번 중간에 멈추게 해야 되니까 잠깐만 이리로 가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러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잖아. 다시. 다시. 여기 있는 건 다 저기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아. 얘랑 얘는 여기 저기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들어가는 방향을 이쪽으로 고른다면? 나 이렇게 해볼까? 나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잠시만요. 여기를 막고 양쪽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가서 이거 근데 이거 두 개 막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맞는 것 같아. 이 하나가 중요한 것 같은데 요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것도 지금 미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죠. 다른 방향으로 틀 수가 없다, 없는 위치란 말이지. 들어갈 거고, 잠시만요. 잠깐만, 이러면은 아예 못 가잖아. 잠깐만, 중간에 갈 수조차 없잖아. 아씨. 여기까진 맞는 것 같은데 순서가 중요한가? 미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서 어차피 뭔가 밀지 않고 간다면? 아이고. 정면으로 가나?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러면? 여기서 지금 제자리 걸음인데 잠깐만 이걸 여기다 두고 아니야 얘는 한 개만 두면 될까요? 이렇게 치면 얘를 두고 얘를 먼저 움직입시다. 얘를 먼저 올리고 얘는 가운데 놓고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를 아이고. 뭔가 여기 진짜 여기가 되게 딱인데 자리가 위에 두 개요? 뭐 이거요? 여기 두 개? 이쪽을 막아야 돼요. 그러면 한번 꺾일 수 있는 위치 막을 수. 근데 여기 중간에 막는 위치가 아예 안 나온단 말이죠. 돌이 다 여기 있으니까 이 가운데에 막을 수 있는 위치가 안 나오는데. 여기 여기에다가 이건 안 움직이니까 됐고 움직일 수 있는 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여기가 없어서 여기를 막는다면 모를까? 아,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라고? 여기를 세 개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세 개를 넣어? 안 되잖아요. 왜 난 이해를 못 하겠지? 다시 이걸 밀고 이건 이게 맞고. 아이. 에잉. 이거를 위로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위로 올리라. 이건 아니라고? 내가 너무 수십 개를 해가지고 어디가 맞는 거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방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돌이 이것뿐인데. 맞지 않아요? 이거를 뭔 소린지를 모르겠네. 이거를 여기 위에다 넣으라고요?
아. 이거 말하는 건가?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라는 건가? 잠깐만, 이러면은 여기를 못 채우는데? 그러니까 구멍에 넣는 것까진 알겠거든요? 네, 봐봐요. 무슨 말씀 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봐봐, 이거를. 이 돌을 여기다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그러면 처음이랑 똑같거든요? 봐봐요. 이걸 여기다 넣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이 돌을 봐봐요. 이 돌이 일자로밖에 안 날아가지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처음이랑 똑같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아 이렇게 한 바퀴 돌리 아 내가 여기까지는 했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근데 일로 가면 일로 들어가. 아 여기까지 하고 내가 못했구나. 이해됐다. 잠깐만. 근데 이러면 어떻게 들어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유 이쪽으로 가서 밀고 이렇게 해서 밀고 이렇게. 아이고 힘들었다. 됐다. 아 내가 여기까지 다 해놓고 지금 다시 돌아간 거구나. 다 해놓고 뭐야 사진이 두 개나 들어오네. 두더지상. 어? 힌트? 퍼즐 다 클리어했대. 모든 퍼즐을 클리어했대. 이제 끝인가? 눈 속에 망토가 떨어져 있다. 방금 게 마지막이라서 좀 어려웠나? 이 녀석은 여기에? 슈퍼맨 스노우맨? 오케이! 좋아, 다음! 눈 축제가 시작되기까지 설치를 끝내야 해. 화이팅! 올해도 눈 축제가 시작되네요. 올해는 어떤 것이 전시될까 기다려진다. 전시품인가 봐. 이 친구는 전시품이었네. 귀엽다. 우와 좋아. 거기서 봐. 사진 찍어줄게. 그래. 우와 첫날부터 대성황이네요. 그러게. 덕분에 정말 바빠요. 여유가 있으면 저도 눈사람들을 구경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경하는 편이 좋아. 눈축제 기간이 끝나면 전부 철거할 거니까. 아,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조금 아까운 느낌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 내년까지 놔둘 수도 없는 거잖아. 하긴 그렇죠. 봄이 되면 눈사람은 낙원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이구, 벌써 시간이? 내일도 바쁠 테니 푹 쉬어야겠어요. 오늘 고생했어. 낙원이란 곳이 어딜까? 철거? 나를? 너무해.
도망치자. 살고 싶어서 도망치네 이 친구도. 하지만 어디로 도망가야 할런지. 그렇다, 낙원. 낙원이라는 곳에 간다면. 하지만 낙원은 도대체 어디지? 동물분들 누군가 가르쳐줘. 길을 잃고 그냥 정처 없이 걷다가 죽었네 얘는. 저는 못 가겠어. 꾸에. 그리고 어디길래? 슬퍼. 구경거리로 해놓고. 쓸모가 없어지며 부수다니. 슬퍼. 뭐야, 흑화했어. 흑화했어. 미쳤어. 흑화해버렸어. 뭐지? 어, 뭐야, 악어니? 귀여워. 뭔데? 아, 괴수의 옷이 떨어져 있다. 아. 뭐야? 어디 펴놓은 친구인가? 좋아. 이제 완성이다. 뿅! 자.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그래! 그것 좀 가지고 와. 아하! 이걸 씌우면. 하, 귀여워. 에이, 채팅창에 있는 공룡 같아. 이거 같아. 이거 닮았어. 이거 느낌 나. 느낌 좋은데? 괴수 눈사람이다. 괴물이다. 나쁜 괴수를 물리치자. 부숑, 간다. 아이고. 어우, 샌드백을 쓰는데? 얘도 흑화하는 거 아니겠지? 나는 슈퍼히어로다! 필살기를 받아라! 에잇, 에잇! 인간들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일을 당하려고 만들어진 것인가? 이런 취급은 받고 싶지 않아. 또 흑화한 눈사람인데? 근데 귀엽다. 우와. 그러네, 앞에 눈사람들은 다 흑화하기 시작하는데? 화가 나. 원망스러워. 낙원에 가지 못하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난. 흑화했어. 뭘까? 갈수록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눈 속에 파란 머플러. 이 친구 또 뭐길래? 내 텀이 짧아진다? 좋아, 이제 완성. 올해도 좋은 느낌이네. 맞아. 이름은 뭘로 할까? 그래, 기념 촬영하자. 오빠, 뭐 만든 거야? 이글루야. 이글루? 눈으로 만든 집이지. 안으로 들어가서 노는 거야. 재밌겠다. 나도 같이 만들겠어. 우와, 씨, 실력 좋은데? 이야. 아니,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다고, 이글루를? 아니, 미래에 아주
대단한 건축가가 되겠어. 어떻게 만든 거야, 손으로? 완성! 아빠한테도 보여주자. 둘이서 이걸 만든 거야? 정말 대단하구나. 어디 보자. 아빠도 들어가 볼까? 뭐 사람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이글루를 만들었다고? 야하, 재밌다. 아, 이글루에 관심이 쏠리고 잊혀지나 보네. 아, 얼음집이 다 멋지네. 만든 거야? 그래, 나와 동생이 만든 거야. 근사해, 들어가 봐도 좋아. 좋아? 좋아. 들어가 봐도 돼?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 좀 이상하네. 나 따위에겐 아무 관심 없어. 누구에게도 나는 필요 없나 봐. 나는 관종인데, 그러면 나 같은 건 없어져도 아무 상관 없겠지. 관종인 나를 무시하다니. 뭘까? 두 가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건가? 눈사람이? 슬퍼. 외로워. 사비시. 모두에게 잊혀져서 허무하게 사라져가다니. 그런가? 낙원, 나 지금 가는 길이 낙원이 아닌 거 아니야, 설마? 오, 도착했다. 뗏목, 뗏목 만들어야 돼. 응? 어, 뭐야? 어, 어머, 놀라게 해서 미안. 나는 바다 표범이야. 뭔가 곤란해하는 모습 같던데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뗏목을 만들고 싶어. 뭐? 뗏목을 만들어서 이 강을 내려가고 싶어?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동물은 처음 만났네. 뭐 어쨌든 마침 좋은 것이 있어. 따라와. 근데 바닷물에 닿아도 녹을 텐데 건너갈 수 있나? 오, 뭐야? 이거 제대로 만들었네. 이걸 써보렴. 아니, 이것은? 인간이 사용하던 보트라는 물건이야. 지금은 버려져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이걸 타고 흘러가면 되지 않을까? 너덜너덜하지만 아직 쓸만할 거야. 그래, 타고 가지 뭐. 오케이, 렛츠고다. 어서 어서 타라고. 일단 내가 뭐 만들 순 없으니까. 내가 밀어줄게. 뭐 자연적인 터보네. 타워. 그럼 잘 가. 밀어주고 끝인가? 아, 한번 밀고 끝이구나. 터보 엔진. 흐르는 대로 가면 북극으로 가나? 되게 평온하다. 아니,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렇게 강을 타고 북극으로 갈 수 있는 해류가 있나? 오, 도착했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었다니. 어, 부서졌어. 이제는 어디 가지도 못해. 길이 어디야? 북극에 도달했다. 해가 진다.
하룻밤만 잠을 자고 북극에 도착하다니 어디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던 거야 얘는. 북극이랑 멀지 않은 곳이었나 봐. 여기 그 눈사람은 지금쯤 낙원에 갔을까요? 글쎄다. 그가 낙원에 도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그 녀석이 거기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가 그 녀석의 낙원이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 아, 여기서 낙원이라는 의미가 어느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분에 따라 만들어진 낙원을 말하는 건가? 내가 이곳이 낙원이라고 생각하면 낙원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랑 지냈을 때가 행복했으면 거기가 낙원인 거지. 추워. 오늘은 제법 추워. 아이고 착해. 이제 조금은 따뜻하겠지? 생각하는 거야. 여긴 낙원이 아니라는 걸. 운다. 오. 왜 나는. 오, 어떡해. 슬퍼요. 그래. 아이랑 있었던 때가 행복했으니까 거기가 낙원이겠지. 돌아갈 수 없어 이제. 도움이 필요한가? 어? 누구지? 무슨 소리지? 산타 할아버지! 아까 그 내가 다리 고쳐준 산타 할아버지인가 보다. 맞다. 오. 오랜만이구만. 누구시죠 이제? 누구시죠? 전에 내가 다리를 다쳐서 도움을 받았었지. 맞네. 맞네. 그때와 옷이 달라서 몰라본 건가? 그 옷은 뭐죠? 나는 산타클로스라고 불린단다.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나눠주거나 소원을 들어주거나 한다네. 이 옷은 일종의 유니폼 같은 것이지.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곤란한 표정인 자네가 보였다네.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말이지. 집에 가고 싶어요. 자네는 힘든 여행 끝에 여기에 도착했다. 그러나 여기는 생각했던 것 같은 장소는 아니었다. 그런 뜻인가? 알겠네. 그러나 바다 건너에는 이미 봄이 왔지. 자네의 몸은 어쩌면 집에 도착 못할 수도 있네. 그래도 상관없나? 고민한다. 그러니 당신은 녹아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가고 싶어요. 잘 알겠다. 뒤에 타거라. 집까지 데려다 주지. 맞네.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라고. 어떤가? 좋은 경치지? 어떻게 녹았어. 이제 금방 네가 있던 집이야. 내가 잘 데려다 주지. 아이고. 살짝 울컥하네요.
좋았어. 크리스의 코아 모자.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떡해? 그래, 크리스라는 멋진 이름도 있었는데. 크리스마스의 크리스. 크리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만나고 싶었어. 이거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슬퍼요. 또 만났군요. 여기가 낙원이랍니다. 우리 눈사람들이 역할을 끝낸 후 도착하는 장소. 즉, 나도 당신도 눈사람의 역할을 마친 것이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들어준 소녀에게서 도망친 것을. 그 아이의 눈사람으로 있어주지 못하고 도망친 것을. 약간 착한 눈사람들은 내년 겨울에 다시 생명을 주는 뭐 그런 거 아닐까? 또 다시 만났구만. 아는 분입니까? 아, 모르는 분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척 하긴 좀. 날 집까지 데려다 주신 고마운 분인데. 산타클로스입니다. 아내와는 뭔가 인연이 있구만. 산타입니까? 이런 곳까지 오다니 보통이 아니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조금 전에 너희가 말했던 것이지만 너희는 역할을 끝내 낙원인 역에 도착했다. 지금 구름 위잖아. 다시 눈이 된 거지 뭐. 거기 빨간 양동이를 쓴 자네는 자신의 일생에 만족하고 있지 않지? 네, 그렇습니다. 자네는 어떤가? 역시 완전히 만족하진 않는가 보구만. 그래서 말이야, 특별히 자네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생각했네. 기회? 그래, 기회. 너희를 과거로 되돌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기, 저도 다시 산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게 가능하다면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아, 나 얘가 제일 불쌍해요. 이 수염 아저씨. 이 수염 아저씨가 제일 불쌍해. 나는 개인적으로. 저도 남은 일이 이루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저도 알겠네. 알았어. 그래, 좋아. 특별히 여기 모두에게 원한다면 기회를 주도록 하지. 준비가 되면 내게 말을 걸어다오. 내 썰매를 태워 시공을 초월한 여행을 시켜주지. 그동안 다른 눈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거라. 함께 여행할 친구들의 사연을 알아두면 보다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거야. 아니, 산타 할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셨어? 아니, 의외네. 여기가 낙원. 여기가 낙원.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하다니. 아, 과거는 여기 와서 볼 수도 있구나. 대화를 한다. 우리 눈사람들은 일생을 마친 후 여기로 소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여기에 머물렀다가 새로 다시 눈으로 환생하여 지상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맞네. 다시 눈 돼서 내려가는 거네. 착한 눈사람들만 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반가워.
너도 온천에 들어가려고 했어? 하지만 몸이 거부해서 뛰어들지 못했다고? 이해한다. 나도 그런 공포를 체험했어. 하지만 나는 자포자기 상태랑 그대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무서웠으므로 너의 판단은 정답이다. 얘 너무 말하는 거 귀엽지 않아요? 이 효과음 너무 귀여워. 다시 아빠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아빠와 싸웠고 우리를 만든 사람들도 다툼이 있었지. 사이가 좋아야 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이 날 정도면 더욱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가득한 인간의 세계는 정말 힘든 것 같네. 정말 여기가 낙원입니까? 완전히 만족스러운 일생을 보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도착한 것은 운이 좋은 것입니다. 강한 원한이나 분노, 슬픔을 남긴 채 녹아버린 눈사람은 낙원으로 올 수 없으며 어딘가 다른 곳으로 도착하게 되어버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거나 이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느낌이죠. 다른 눈사람들 처음 본다. 나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나 이외의 눈사람 처음 본다. 솔직히 넌 눈사람으로 안 보여. 너 여기 오는 게 맞니? 모두 작아서 약해 보인다. 하지만 안심해라. 나 싸움 안 좋아한다. 그래. 안녕? 여기에는 여러 가지 눈사람이 있구나. 만든 사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개성이 보이는 것 같아. 재밌다. 산타, 정말 신비한 분이군요. 과거로 돌아갈 기회, 그런 일이 가능하다니. 정말 세상엔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네요.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 다 했어요. 준비는 되었나? 예. 그럼 썰매에 올라타거라. 저 친구는 눈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산타 할아버지, 근데 사슴이 왜 한 마리밖에 없죠? 하나둘씩 올라타는데? 저 사슴한테 독박으로 일을 시키는 거 맞나요? 아, 다리를 비켜줘야 돼? 아, 아니.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역할을 다하겠어. 어떤 역할? 남자의 프로포즈를 돕는 거야. 내 몸속에는 반지가 들어있어. 그것을 선물하여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할 거래. 전에는 겁이 나서 도망갔지만 이번에야말로 역할을 다할 거야. 프로포즈? 결혼을 신청하는 것을 프로포즈라고 하지. 인간의 일생을 좌우할 정도의 이벤트라고 하네. 결혼? 결혼이 뭐야? 솔직히 나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인간과 계속 함께 하자라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네. 그것을 서로가 받아들이면 그 둘은 부부가 되어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무엇이었지? 뭐 어쨌든 쭉 함께 살아간다고. 힘내. 잘가. 고마워. 너도 잘가. 오, 승천? 없어졌다. 하나씩 보내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넣어서? 좋아, 완성이다. 내가 봐도 귀엽군. 다신 도망치지 않아. 나에겐 나의 사명이 있다. 그리고 나를 귀여워해준 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갔어. 반짝반짝. 어머! 둔 사람이 녹아버렸네. 어? 반지? 이건... 반지를 찾았어? 저기... 저와 결혼해주세요. 이야... 여러분, 겨울에 프로포즈하는 방법 하나 알았네요. 여기 뭐야? 아, 편하게 있어. 달라고 말은 했지만. 있어달라고 말은 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하고. 거기는 주로 선물을 놓아두는 곳인데 좌석을 설치해도 좋으려나. 나 기다릴게요. 다른 눈사람이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별똥별이군. 아, 별똥별 떠버렸어. 정말 아름답지? 인간 세계에는 여러 전설이 있다네.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인간은 여러 대상에게 소원을 빌지 이루어질지 어떨지 모르는데도. 하긴 그것도 어쩌면 인간의 지혜일지도 모르지. 무슨 뜻이죠? 소원을 빈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 오, 왜 날 보면서 얘기하시죠? 어? 인간의 세계는 복잡하잖아. 자신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안 하면 종종 길을 헤매게 되거든. 온천은 이미 지긋지긋하다. 왜 온천에 들어간 거야? 어리석은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나는 온천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온천에 들어갔던 인간들은 모두 기분이 좋았다라고 만족한 얼굴로 돌아가는 걸 보았다. 그래서 시험삼아 들어가 보고 싶어졌어. 온천은 어땠어? 그래서 접근했을 때는 아, 이건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더라. 뛰어들고 처음에는 몹시 뜨거워서 괴로웠지만 왠지 점점 기분 좋게 되어, 그러다가 시야가 하얗게 되고 감각이 없어지며 정신을 차려보니 낙원에 있었던 거야. 아, 좀 무서운데? 좀 무서운데? 뭔가 묘사가 조금 무서운데요? 기분은 좋았어? 그래. 하지만 뭐랄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다. 너무 기분 좋아서 시야가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다. 무섭다. 또 온천에 들어가는 짓은 절대 안 한다. 힘내, 잘 가렴. 안녕. 이 친구는 좋았어. 이 정도면 되려나? 귀여워. 제일 마음에 들어. 아니, 주인장, 그 녀석은 뭐야? 너도 잘 지내렴. 이 친구도 불쌍한데? 이 친구 다시 와도 불쌍한데? 내가 있을 곳은 역시 여기밖에 없는 것이야. 그때는 섣부르게 판단했었지만 끝까지 주인장을 믿고 기다려볼까? 혼자잖아. 아저씨 돌아왔어, 사장님. 오랜만이야. 가게가 어찌 되었나 보러 왔는데. 너 혼자 계속 여기서 가게를 지켜주었구나. 그런데 정작 나는 너무 한심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나도 포기하지 않겠어. 여기저기 도움을 부탁해볼 거야.
땅에 엎드려서라도 빌어봐야지. 아, 가게를 망했으니까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너도 봄까지 실컷 일하게 해줄 테야. 약간 일에 대한 의욕을 잃었는데 이제 사장님이 꿋꿋한 눈사람을 보고 힘을 얻었어. 썰매의 승차감은 어떤가? 좀 흔들리나? 괜찮습니다. 좀 멀미가 날 것 같긴 하지만. 면허를 언제 따셨나요? 더 빨리 날았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거북이 걸음이에요. 다른 친구들도 빨리 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니? 어? 불쌍한 친구.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했던 친구. 다시 살 기회를 얻다니. 산타와 당신께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감사하는 거야? 산타가 낙원에 오신 때 우리 모두에게 과거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아마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도 기회를 받은 것은 우연히 당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 착하기까지 해, 이 친구. 아니, 너무 착하네. 이루지 못한 것이라니? 내 주인은 병약한 소녀였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외로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만든 내게 기뻐서, 어머니가 만든 내게 기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나는 사라져버린다. 그 아이를 다시 혼자 외롭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사라진 이후를 위해 그녀에게 친구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몸속에 해바라기 씨를 심어서 자기가 죽고 나서 그 눈 녹은 걸로 꽃을 피우고 그 아이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 자리에 꽃이 피어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사고를 당하여 그 아이 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봄이 두렵지 않았어? 이상한가요? 봄이 두렵지 않았다. 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돌아가던 길,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사라질 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 그 아이에게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 그런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슬퍼하지 않도록 뭔가를 남길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 너무 착하다 정말. 햄스터가 안부 전해주래. 네? 당신도 햄스터님을 만나서군요. 인심 좋게 씨앗도 나눠주셨는데 제가 부족하여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생각을 하다니. 착해 빠졌어. 너무 착해 빠졌어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하지만 이번에 다시 받은 기회,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러니 만약 햄스터님을 다시 만나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는 당신 덕분에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힘내렴 신사 눈사람. 감사합니다. 모처럼 받은 기회입니다. 서로 이번에야말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신사 그 자체야. 너무 좋아. 좋았어. 겨우 완성이네. 욕심이 생겨서 원래 생각보다 대작이 되어버렸네. 어머니가 손재주가 좋네. 부탁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지닌 씨앗을 하나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나? 오, 피했어. 오, 피했어. 무너지는 거 피했어. 여기서 살았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습니다. 오, 이거 너무 슬퍼. 이거는 이건 너무 슬퍼요. 이 부분은 아, 그래, 벌써 봄이야. 나는 또 혼자가 되어버렸어. 외로워. 응? 엄마 왜 그래요? 창밖을 보라고요? 어떡해. 아, 이건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럼 혹시, 너무 슬퍼. 이제 외롭지 않아. 걱정시켜서 미안. 와이. 야, 이건 슬퍼. 이 부분 너무 슬프다. 낙원에서 당신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 강해질 거야. 고마워. 아, 이거 좀 슬프다. 그니까. 너무 슬퍼, 내용이. 뭔가 내게 듣고 싶은 것이 있나? 따로 이야기는 안 걸어도 되나봐요. 너무 슬퍼. 비행기 지나간다. 위에 비행기 지나간다. 우는 썸네일 필요해. 나 잠시 썸네일 좀. 갑자기 화질이 좋은 게 필요해. 근데 너무 슬프다. 이제 부자지가 났어. 아빠, 그때는 죄송했어요. 괜찮아, 아빠도 어른스럽지 못했어. 그래서 왜 싸운 거야? 우리를 만든 인간들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바쁘고 자녀와 함께 놀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아빠도 사실은 놀아주고 싶었던 거야. 그걸 이해 못해서 아빠와 말다툼을 해버렸어. 그러나 역시 아이도 쓸쓸했던 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야? 글쎄요. 그때부터 우리도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소중히 생각하든, 인간도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기분은 똑같을 겁니다. 난 어려운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우리들을 함께 만들어 주었을 때 정말 즐거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있으면 그때의 행복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자리에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안녕. 그래, 이야기를 봅시다. 어때? 잘 만들었어? 그래, 아빠는? 아빠는? 아, 이게 헷갈려. 됐어.
아빠 오늘은 놀아준다고 말했잖아. 미안. 다음은 반드시 놀아줄게. 함께 만든 눈사람. 그 녀석 정말 즐겁게 만들었지. 어쩐지 아빠를 닮았네. 그렇게 닮았나? 아빠가 코수염 있으신가 봐. 아, 다녀오셨어요. 아, 아빠는 아까 자고 있겠지 이랬는데 안 자고 있었네. 아, 다녀오셨어요? 아, 그래. 이 시간에 안 자고 있었니? 가끔 눈사람 보러 나와요. 아빠가 만든 눈사람. 있잖아. 다음 주는 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와 셋이 유원지라도 갈까? 정말? 정말이야. 이야. 하지만 아빠는 전에도 약속 어겼잖아. 아, 미안 미안. 이번에는 틀림없어. 약속하마. 좋아, 해피엔딩이야 여기도. 좋아 좋아. 아우, 신사 아저씨 스토리가 제일 슬프네. 약간 마지막 입세 같은 느낌이야. 한바탕 비가 오려나? 괜찮으면 이곳을 쓰게나. 우와, 우산 줬어. 아이, 귀여워. 뭐야, 무슨 그림이야? 왠지 왜 해골 그림 같이 보이지? 어, 비 온다. 귀여워. 오호, 어울리는구만. 이 디자인은? 디자인? 해골이야. 맞네, 해골이네. 해골같이 보이네 했는데 진짜 해골이네. 아, 한때 헤비메탈이 심취해서 그때 마련한 우산일세. 아무튼 거기에 관해선 더 알려고 하지 말게. 헤비메탈 좋아하시는 산타 할아버지네. 우산 안 쓰세요? 내가 비에 젖는 것을 걱정해주는 건가? 기특하구먼. 하지만 나는 지금 썰매 운전 중이라 우산을 쓰면 안 된단다. 왜요? 우산을 쓰면서 운전하는 건 산타 교통법에 금지되어 있단다. 아무튼 걱정 마라. 약속하니까. 이거 그거 해야 되겠네. 달아야겠네, 산타 할아버지. 호호호. 이건 우산이란다. 그건 우산이란다. 비에 젖지 않도록 인간이 생각해낸 물건이지. 괴물 친구, 얼굴이 안 보인다 우산 때문에. 나 잘못 생각했다. 잘못? 내가 흉측하게 생겨서 주인이 모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계속 그리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주인 곁에서 떠났다. 하지만 주인은 흉측한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도망쳐버리면 나를 만든 주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도망쳐선 안 된다. 멋진데, 친구? 그래? 어쩐지 부끄럽다. 나를 만든 주인은 예술가다. 그러니까 내가 멋지게 만들어진 것이고 주인이 멋지다는 뜻이다. 잘 가. 나 힘내겠다. 고맙다. 문도 스타일로 얘기하네, 이 친구. 완성일려나? 아름답다. 예술가가 손대면 눈사람조차도 이렇게 작품이 된다. 이런 섬뜩한 물건을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섬뜩한 물건은 즉시 철거하세요. 예술가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도망치면 안 된다. 좀 다른 문형. 얼굴은 약간 그 크라켄 그 무슨 선장이냐? 저기 이 문어 얼굴 뭐야? 그 저기 캐리비안의 적의 문어 얼굴 있잖아. 그 사람 얼굴 스타일로 만들어 놨으니 좀 징그럽지. 그 데비 존스. 어? 데비 존스 얼굴처럼 만들어 놨잖아. 나는 결심했다. 다음 달부터 개최되는 눈축제 전시회에 너를 출품할 거야. 그래서 너의 가치를 모두에게 알리겠다. 오, 위대한 조각상으로 탄생했어. 눈축제? 내가 나가도 괜찮은 건가? 하지만 당신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된다면 나도 힘내겠다. 산타 할아버지, 나 우산 그만. 모두들 각자 여행을 떠나는구나. 이번에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들을 걷게 되길. 넌 어떠냐? 무엇을 후회하고 있지? 어, 날 보면서 얘기해. 아니,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단다. 북극에서 내가 힘을 빌려줬을 때는 늦었지만 이번엔 늦지 않을 게다. 어느새 비는 그쳤구나. 기다리면 되겠네요. 기다립시다. 어, 무지개다. 무지개야, 무지개. 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비행기 이런 것도 뜨는 거 보니까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고 해볼까? 이랬을 때 비행기인가? 뭔가 하나씩. 비가 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현상인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건가? 정말 저렇게 선명한 무지개가 있다니. 저게 무지개인가요? 아름답네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 낙원에 가는 도중에 녹기 시작한 나는 우연히 당신을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때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도망쳐서 무의미하게 사라져가는 나였지만 당신에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저도 살아있던 의미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낙원에 도착한 저에게 남은 것은 역시 후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후회가 없도록. 어, 이 친구는 대화 더 길게 안 하네? 기후에 대한 이야기? 그럴까요? 좋아, 완성이다. 우와. 눈은 하얗고 깨끗하고 이렇게 주위에 많이 쌓이지만 그런데도 봄이 되면 전부 녹아 없어져. 눈은 정말 신기해. 글쎄요. 정말 이상합니다. 겨울 잠시 동안의 짧은 생명. 그래서 더욱 후회 없는 삶을. 모두를 배웅했어. 오, 왔다. 도시로 왔다. 도시 하늘이야. 드디어 도시의 불빛이 보이는구나. 여기에 인간이 살고 있나요? 그렇단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인생을 살고 있지. 그런 거리 위를 이렇게 나는 것이 나는 좋구나. 도시 위를 나는 걸 좋아해요? 나는 직업사 인간의 소원에 민감하지. 이런 곳을 날고 있으면 다양한 소원들이 들려온다네. 그것들을 듣고 있노라면 인간의 강함과 굳셈, 그런 것을 느끼지. 아무튼 이루어줄지는 늙은이의 기분에 따르지만. 아, 산타 할아버지. 아이 뭐야, 기분 파였네. 선물 주고 싶은 사람만 주고 막 그러는 거였네.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기분 파였어. 아,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였어? 이거 차별 아닙니까? 아, 제대로 된 차별이네. 어쩐지 내가 필요한 건 안 주더라. 난타 할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이번 겨울은. 오오오. 예쁘네요. 방금 전에 무지개도 아름다웠지만 인간들이 만든 이 광경도 제법 볼만한 것이지. 이런 도시의 야경도 수천 년 전에는 아까 속과 다름없는 경치가 펼쳐져 있었지. 그것 또한 인간의 힘을 느끼게 한다네. 산타 할아버지 수천 년 사셨나 본데? 그런데 이제 자네가 떠날 차례구만. 응?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뭘까? 왜 저희에게 기회를 주지요?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이유라. 산타클로스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일이지. 뭐 어디까지나 인간의 아이의 소원이 본업이지만 이번에는 특별 서비스야. 게다가 자네는 숲에서 날 도와줬고. 이제 내가 떠난다. 안녕히 계세요. 드디어 작별일세. 자네와는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기뻤네. 아마 또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행복하게나. 난타 할아버지 그래도. 어? 뭐야, 여기서 태어나? 뭐지? 자고 있으니까 빨리 가자. 어? 부엉이다. 뭐야, 깨어난 건가? 네가 일어나기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야행성이거든. 그건 그렇고 북극에 가고 싶다는 녀석이 있다고 들었는데 너인가? 아 미안해요. 구라예요. 뭐야? 필요 없다고? 그러면 나를 뭐하러 부른 거야? 이건 의외로구만. 아무튼 그렇다면 내가 도울 일은 없겠구나. 가자. 일어났네. 뭐야, 모습이 안 보이길래 자다가 놀랬잖아. 아직 한밤중인데 벌써 일어난 거야? 이제 가야겠어. 뭐? 이미 올빼미와 말했다고? 그리고 지금 떠난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있나 보군. 붙잡진 않겠어. 조심해서 잘 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낙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고마워, 곰돌이.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나름 교훈을 주는 이야기야.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이 친구 여기 있다. 이런. 또다시 만났군요. 알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군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 그것은 무엇도 대신하기 어려운 것. 그런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역시 여기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으로. 건강하세요.
그렇지. 한 명씩 만나나 봐요. 근데 도트 되게 잘 찍었다. 귀여워, 전체적으로. 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햄찌! 안녕, 또 만났네. 신사 아저씨와는 만났어? 임무를 완수했다. 뭐? 해바라기 씨앗 덕분에 역할을 해냈다라고 아저씨가 말했어? 백간일로 그렇게 고마워할 줄 생각도 못했어. 하지만 그렇게 고마워했다면 다음에 하나가 아니라 세 개든 네 개든 나눠주겠어. 왜 햄찌도 기분 좋아하는 건데. 응? 어? 자네는 뜨거운 곳을 싫어하는 애송이 아닌가? 응? 왠지 걱정이 없는 얼굴을 하고 있구나. 좋았어. 시원하게 온천에 몸을 담갔다 가거라. 이건 좀 싫다고요. 아까부터 거절했는데. 하하하. 농담이야, 농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구나. 말을 걸어서 미안하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군. 그런 표정이야. 빨리 가도록 해. 이런 곳에서 시간 낭비 말. 가자. 빨리 만나러 가야 돼. 역시 백옥 같은 피부는 목도리. 목도리는 떨고 버렸어.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목도리를 줄 시간도 없는 거야. 녹기 전에 가야 되니까. 엄마, 엄마. 부탁이 있어요. 그래, 뭐지? 역시 어울려. 작년까지 내가 쓰던 모자인데 엄마에게 부탁해 크기를 크게 해달라고 했어. 따뜻하지? 사슴. 당신은 계속 이 근처를 산책하셨군요. 최근에는 이상한 일이 많군요. 당신 같은 새하얀 동물도 신비한 노인도 처음 만나게 되었네요.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아무튼 네 미래의 사장이다 임마. 네 미래 사장이야 임마. 세상에는 나로선 알 수 없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산책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 수염이 덥수룩한 할아버지가 너에게 말을 건다면 도망치렴. 안 돼. 녹는다. 어떡해. 빨리 가야 돼. 가는 길에 녹는다. 엄마에게 혼났어. 벽에 그림을 그린 정도로 그렇게 화내시다니. 아! 크리스, 너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네 편이야. 저런. 빨리 가, 빨리. 아니, 이거 눈 째진 친구. 아, 당신은 북쪽으로 향했던 눈사람님이 아닌가요? 그때와 모습이 상당히 변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낙원을 찾지 못하신 모양이군요. 정말로 아니, 난 갔다 왔어. 응? 그게 아니라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낙원은 찾지 못했어도 뭔가 마음속에서 해답을 찾으신 듯하군요. 그렇다면 북쪽으로 갔던 발걸음도 헛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이 자식, 낙원이란 말 흘린 놈 너지. 모든 눈사람들 그렇게 낙원을 찾아서 녹아버리게 만든 건 너지. 루머 뿌린 거 너지. 처음 만나서 들었더니 너냐? 좋은 밤이야. 얘가 먼저 얘기했던 것 같네. 안녕. 어? 우리 만난 적 있나? 아, 북쪽으로 향했던 흰색 동물. 매우 얼굴이 변해서 몰라봤어. 북쪽에서 볼 일 마치고 돌아온 거야? 고생 많았어. 뭔가 좋은 일 있었어? 대단히 기쁜 듯한 표정이구나. 알 것 같아. 집에 돌아온 것이 기쁜 거야. 역시 집이 제일이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죠. 아, 맞다. 봄이 오면 같이 숨바꼭질 하기로 했었지? 이제 금방 봄이 될 테니 함께 놀자. 미안하지만 봄이 되면 널 만날 수 없단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어? 응?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뭘까?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이유라. 산타클로스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일이지. 뭐 어디까지나 인간의 아이의 소원이 본업이지만 이번에는 특별 서비스야. 게다가 자네는 숲에서 날 도와줬고. 숲에서 날 도와줬고. 떠나기 직전에 뭘 물어본 거지? 진실을 말해줄 걸 그랬나? 그러나 그가 스스로 선택해 돌아가는 길이라면 쓸데없는 일은 말하지 않는 게 낫겠지? 뭐지? 안녕 크리스. 어? 크리스? 뭘까? 아빠, 크리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녹아버린 것 아닐까? 하지만 아직 이렇게 추운데? 응? 크리스의 코와 모자.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떡해? 눈사람 모자와 코가 나왔다고? 아, 눈이 녹아 숨어있던 모자와 코가 나왔나 보구나. 그렇게 찾아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올해 또 크리스마스가 왔지만 결국에 이번엔 눈사람을 만들지 않았어. 산타 할아버지, 부탁드려요. 크리스를. 그래서 산타가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던 거야. 그래서 그 눈사람 있는 곳에 갔던 거지, 산타가. 아이에게만 들어준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와. 부탁드려요. 애기 운다.
너무 슬퍼. 그걸 산타 할아버지가 들은 거구나.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그냥 특별 서비스라고 한 거야.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거야. 오호, 착한 아이로구나. 그 소원 이뤄주지. 근데 크리스가 선택한 거니까. 와, 반쯤 녹은 채로 여기 있어. 어, 그때 그 까마귀다. 이봐, 다시 만났구나. 따뜻한 봄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결국 아무데도 못 가고 돌아온 셈이다. 그런 한심한 모습으로. 이제 두렵지 않아. 뭐? 무슨 헛소리야? 따뜻한 몸이 무서워서 도망친 주제에 이제 두렵지 않다니? 오늘은 많이 추우니까 이제 조금은 따뜻하겠지? 작년까지 내가 쓰던 모자인데 엄마에게 부탁해서 크기를 늘려달라고 했어. 따뜻하지? 뭐? 따뜻함이 무섭지 않다고? 그것을 실감했다고? 채! 이놈에겐 무엇을 말해도 겁먹지 않겠군. 재미없어. 저 까마귀 새끼가 저거. 안녕 크리스. 아! 아! 아빠! 크리스가 절반이 녹아버렸어요. 유감이지만 슬슬 봄이 가깝기 때문이야. 봄이 되면 눈이 녹아. 눈사람은 그래. 낙원에 가게 되는 거야. 아, 아, 그렇지요. 짧은 동안이었지만 크리스와 놀 수 있어 즐거웠어. 울지 마. 나도 슬퍼. 고마워. 애기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아? 응. 어라? 무엇을 주운 거야? 크리스의 코야. 내년 만드는 눈사람도 이 코를 달아줄 거야. 썩을 텐데. 아, 그거 좋구나. 정말 멋진 코였잖아. 그래, 그때까지 이건 내 보물이야. 아, 당근이 아니었나 보다.
아, 게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오늘 같은 날 하기 너무 좋다. 왜 애기 났어? 엔딩, 엔딩. 다시 문 열었어.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너무 슬퍼요, 약간. 약간, 잔잔한 감동을 준달까? 감동적이야, 약간. 이 이야기가 제일 슬퍼. 소녀는 여전히 해바라기를 보면서 지내고 있고요. 애기랑 아빠. 놀러 간다. 셋이 놀러 간다. 셋이 놀러 갔네요. 눈 축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볼 수 있는 곳에 전시가 되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서 보고 있어. 이 친구는 다시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 소녀 옆이 좋으니까. 이 나쁜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야? 나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지? 산타 할아버지가 왔어. 산타 할아버지가 다시 기회를 주나, 이 친구들한테도? 30년 후, 뭐야? 미래도 있어? 아빠! 내일도 일하세요? 아니, 쉰단다. 오랜만에 함께 놀자. 마침 크리스마스잖아. 아빠 최고. 그러면요, 저는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일은 아빠와 눈사람을 만들자. 네. 30년 지나고 이제 자기 아들이든 딸이든 같이 또 눈사람을 만든 거야, 그 친구가. 크리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그 아이가 결혼해서. 그래서 똑같이 코에다가, 이거 똑같은 코 했잖아. 팔도 똑같고. 와, 이 게임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정말 크리스마스에 하기 딱 좋은 게임을 제가 가지고 왔네요. 이 게임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약간의 동심을 심어준 느낌이 있어, 이 게임에. 약간의 동심을 심어주고 또 스토리도 적당히 현실감 있고, 또 스토리 부분에서도 과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았네요. 되게 중간중간 너무 울컥하는 곳이 있었어, 진짜. 울컥하는 느낌이었어. 게임 클리어를 축하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걸을 수 있어요. 즐기세요. 우와! 우와! 뭐야? 이런 건 뭐지? 산타 할아버지 집인가 본데? 썰매 장면부터 다시 플레이. 다시 볼 수도 있고. 여긴 뭐야? 친구들. 다른 눈사람 많이 봤다. 눈축제에 여러 눈사람 많이 있었다. 약해 보이는 놈도 강해 보이는 놈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제일 강했다. 역시 내 주인이 최고의 예술가다.
다행히 제 역할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심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사라지는 우리의 생명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지만 짧은 삶 속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남기거나 누군가의 기억에 남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거대한 시간의 일부가 되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겠죠. 어, 얘 너무 말 잘한다. 얘 대사 누가 쓴 거야? 아니 대사 너, 얘 말 왜 이렇게 잘해? 이제 미련은 없습니다. 서로 미련을 없애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신 것 같네요. 그러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기까지 여기서 잠깐 쉬기로 하시죠. 반가워. 덕분에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온천에서의 그 끔찍한 기억이 내 안에서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뭐 그것도 인생이겠지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겠지. 안녕? 알고 있어? 인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물을 흘리는 거야. 어째서일까?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지 못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아, 기뻐하는 장면을 봤으니까 이 친구는. 안녕하세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 아들과 함께. 아니, 역시 그건 어려운 것일까요? 앞일은 모르는 것이니 지금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살아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인간이란 신기해. 그 아이도 미래에 언젠가는 어른이 돼서 자기 아이와 함께 눈사람을 또 만들거나 하는 것일까? 우리들 눈사람은 아이로 태어나게 되면 계속 아이인 상태지만 인간의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된다네. 인간은 정말 신기하지?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나는 당신은 오늘부터 어른입니다 이라고 누가 말해도 어른 같은 건 될 생각이 없어. 귀엽네. 각자의 후일담까지 있고요. 안녕 눈사람? 그 집은 산타의 별장이야. 오, 그러고 보니 뭔가 기묘한 레스토랑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흥미 있으면 데려다 주지. 어? 레스토랑 뭐지? 아 잠깐만, 별장 먼저 가고. 오, 산타 할아버지 집 되게 소박하네. 산타의 일기장 같다. 조금만 읽어볼까요? 어? 이거 읽으면 진실을 알 수 있을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이 적혀있으려나.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선물 준비가 큰일이네. 내가 아직 신입이었을 때는 수제 장난감이나 인형, 목도리나 털모자 같은 게 인기였다만 요즘은 닌텐동 스위치니 플레이스테이스4니 전자제품이 환영받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시대의 변화라고 할까나? 물론 바램에는 좋고 나쁨이란 없지. 아이들의 바램은 언제나 순수한 것. 아이들은 어떤 걸 바래야 한다던가 어른이 말하는 건 오만한 일이야. 올해 크리스마스도 정말 바빴다. 전 세계에 선물을 나눠줬네. 모두 기뻐하면 좋겠다. 일을 마친 나는 어느 장소에 가기로 했다. 실은 1년 전부터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 1년 전 나는 숲에서 다쳐 크리스라는 눈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 눈사람 녀석이 마음에 걸린다. 내 이야기죠. 눈사람에게는 만든 이의 마음이 영향을 미친다. 분명 크리스는 착한 아이가 만들었을 게다. 오, 착한 사람이 만들면 착한 눈사람이 된다. 북쪽으로 서둘러 가는 길이었음에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다친 나를 위해 약초를 구해다 주었을 정도이니.
나는 북쪽으로 가는 게 크리스를 위해 행복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기서 크리스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한다고 좋은 일은 없었을 거다. 마침 크리스마스도 끝나 바쁜 일도 없는 시기라 조금 지켜보기로 했다. 만약 그 녀석이 스스로 마음이 바뀌어 다른 길을 택하면 도울 생각이었다. 그리고 몇몇 만남을 통해 크리스는 뭔가를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바로 그 점이 내가 마음에 걸렸던 거다. 산타 할아버지, 이런 마음을.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는 크리스를 만든 아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거기서 나는 크리스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라는 아이의 소원을 들었다. 아이의 바램, 자기가 만든 소중한 친구를 보고 싶다는 바램. 방법이 떠올랐다. STS 산타 타임머신 시스템을 쓰면 될 듯하다. STS는 승인이 있어야지만 승인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어린아이의 소원은 중대한 사유가 될 것이다. 준비를 진행하자. 약간 법을 살짝 위반할 만한 일을 하면서도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네. 1월 28일 드디어 STS 사용 승인이 떨어졌다. 한 달씩이나 시간이 걸렸네. 정말 천국이라도 공무원들은 절차가 까다롭다. 시대가 바뀌면 업무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특히 몇십 장이나 서류를 쓰고 도장을 찍고 몇 번을 왔다 갔다 시키고. 구태의연한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이해가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거 작가의, 이거 만드신 분의 불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현대 시스템에 대한. 아니 공무원들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튼 이제 크리스와 소년을 다시 만나게 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 2월 1일 크리스마스 다 지났는데. 일단 크리스마스 때 만들었으니까. STS를 통해 크리스를 과거로 보냈다. 크리스마스 전이구나. 하느님의 크리스와 함께 있던 눈사람들에게도 과거로 갈 기회를 줬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했다. 다른 눈사람들도 저마다 여러 사연이 있어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크리스와 대화를 하도록 하면 서로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모두를 썰매에 태워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마 내 의도대로 된 듯하다. 모두가 대화를 통해 자기의 상황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할 수 있었다. 부디 크리스도 대화에서 무언가를 느꼈기를 바란다. 드디어 크리스도 여행을 떠났다. 그 이후의 일은 나도 모른다. 그저 기도할 따름. 이것도 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거네. 이 북쪽에 낙원이 있다는 얘기도 원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 뭔가 다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보너스. 이 일기는 과거로 떠난 크리스의 기록으로서 또한 크리스가 향한 미래에도 보내어 보관하도록 하겠다. 크리스가 보라고 일부러 저장을 한 거네. 이건 그냥 크리스가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네, 산타 할아버지가. 눈사람 이야기에 관한 자료. 눈사람 도감. 설명인가 봐. 캐릭터나 오브젝트의 자료를 볼 수 있대. 최종 완성판 그래픽 외에 개발 단계. 개발 전에. 잠시만, 개발 전에 크리스 너무. 개발 전에 크리스 너무 하찮은 거 아니야? 너무 하찮아. 진짜 대충 그렸어. 얘네들. 얘는 이것도 귀엽다. 훨씬 귀엽게 성장 잘했네. 여기서 여기에 변신은 좀 뭔가 좀 그런데? 뭐야 이거? 좀 대충 그렸는데 이것도?
이 할아버지는, 이 아저씨는 수염을 바꿨네. 애기는 장갑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되고. 이거 몬스터 아니야 이거? 아니 이렇게 귀여웠던 녀석이 어떻게 데비 존스가 됐어? 아니 이렇게 귀여웠던 친구였는데 왜 데비 존스를 만들어놨어? 나름 귀여웠는데. 아니 모양을 좀 다르게 하지. 아 이건 전형적인 눈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근데 포인트로 코를 만들어준 거네. 이거는 슈퍼맨. 어? 이거 이상한 괴물인데? 확실히 공룡이 더 낫네. 기본 눈사람. 동물 자료도 있나봐요. 이건 그냥 패스하고. 오, 사운드 트랙도 있어. 아. 퍼즐 스테이지. 아하. 중간중간 다시 할 수 있나봐. 어? 이게 뭐야? 따로 또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뭐야? 다른 기... 오, 다른 엔딩인가? 엔딩이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어떻게 엔딩이 다섯 개나 나올 수 있지? 이게 뭐야? 그냥 각자 이야기인가? 그냥 각자의 그 짧은 부분인가? 뭐지? 각각의 결말은 마지막에 본 것 같은데? 그쵸? 그냥 개인 장면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체크가 돼 있지? 지금이 낙원이라서 그런가? 근데 변경 중지가 뜬 것도 뭐지? 대화가 몇 개 있긴 했지만 그 대화 몇 개로 선택지가 이렇게 많다고? 이거 그냥 이야기 순서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 순서 같아. 약간 떠나는 거, 그 다음에 가는 길에 추억하는 거, 그 다음에 썰매를 타고 산타랑 애들을 뿌려주는 거, 그리고 각각의 결말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왠지 그런 느낌인데요, 이거. 네, 그리고 뭐 레스토랑? 아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일단 이거. 이거 썰매 장용기. 레스토랑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가보자, 가보자. 레스토랑은 뭐지? 설마 새로운 게임인가? 새로운 게임인가 봐. 새로 출시한 게임 미리 보여주나 보네. 트레일러 같은 거? 오, 일어났군. 굿모닝. 뭐야, 나 고양이야. 나 고양이 됐어. 여기는 어디죠? 레스토랑이지? 어디긴? 잠이 덜 깬 거야? 오늘은 아직 손님이 안 와서 괜찮지만 빨리 정신 차리라고. 당신은 누구죠? 이봐, 다른 때보다 잠꼬대가 심하잖아. 이 레스토랑 주인장이야. 괜찮은 거야? 무엇을 하죠?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아줘. 언제나처럼. 크리스 왔다. 오, 손님이 왔다. 일을 시작하자. 뭐지? 뭔가 말하기 곤란한 모양이다. 음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맡기려는 듯하다. 뭐? 손님이 자기가 뭘 주문할지 모른다고? 그럴 때에는 그 방법이 있지. 뭐? 빙의. 이럴 때는 빙이다. 빙의를 하면 상대의 기억에 들어간다. 먹고 싶은 요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요리의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빨리 시작해. 아, 이 다른 게임은 빙의를 해서 뭘 하나 본데? 요리가 준비되었어. 어서 오렴. 엄마, 이제 갈게요. 크리스, 빠이빠이. 내일 또 놀자. 행복한 표정이다. 엄마, 오늘은 뭐예요? 치즈퐁듀란다. 와, 맛있겠다. 겨울엔 뜨거운 치즈퐁듀가 최고. 아빠는 뭐 마시고 계세요?
저도 한 입만 마셔보고 싶어요. 안 된단다. 이건 따뜻한 와인이야. 어른이 되면 마실 수 있단다. 너무해. 가볼까? 혼자 조사를 해? 어딜 조사해야 되지? 뭔가 가족에게 잠깐만 말할 유리가 있는 것 같다? 아 치즈 퐁듀 기억의 조각을 입수했다. 어땠어? 기억의 조각을 입수했군. 보여다오. 치즈 퐁듀의 따뜻한 와인. 그것도 아주 따끈하게. 먹으면 녹는 거 아니야? 제법 럭셔리한 메뉴로군. 그래 잠시 기다려라. 아니 아저씨, 일단 음료부터. 따뜻한 와인이다. 어서 가져가라. 뱅쇼네 뱅쇼. 이거 드시고요. 메인 요리도 다 됐다. 엄청 커. 아주 아주 뜨거우니까 조심히 들고 가거라. 뜨거운 요리에서 열기가 느껴진다. 와 녹는다. 와. 응? 왜 그래? 저 손님이 사라졌어. 손님이 죽었어. 또 일하다가 한눈 판 거 아니야? 응? 뭐지? 유리에 전혀 손대지 않다니. 냄새만으로 만족한 건가? 알 수 없지. 이건 우리가 먹자. 에? 네? 눈앞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다니. 아이, 눈사람 친구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리는 하지마. 여기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다면 너는 큰일 났을지도 몰라. 아 사진 수집용이구나. 곰의 레스토랑에 갔다. 아 오케이.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게임 너무 잘 만들었고요. 좀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기 딱 좋은 게임이고 내용도 적당하고 과하지도 않고 아이들 동심 관련된 내용도 있고 네, 정말 잘 만들었네요. 되게 좋게 봤어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게. 내용이 진짜 좋아요.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동화책 같은 걸로 나와도 될 것 같아, 이거. 동화책 같은 거면은 애기들 읽어주기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동화책으로 나오는 게 딱인 것 같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었고요. 교훈도 있고. 너무 슬퍼요. 내용이 중간중간 너무 슬퍼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오 친구들 다 모였네. 처음에 없었는데. 찾았습니다. 눈사람 이야기였습니다.